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밤에 출근했다. 경비 아저씨가 밤일 하세요? 못잡았습니다. 네 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이 고생 많이 해 라고 하십니다. 오랜만에 잔소리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의사들도 사실 가운만 벗으면은 동네 아저씨, 백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운 안 입고 내려가면 누구신데 병원 돌아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에 안 좋은 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목표는 몸 만들기인데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20곳을 넣어가지고 취업한 병원입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빚은 중요합니다. 리얼로. 성공한 의사들은 돈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한은행 110 가운을 입기까지 힘든 의대 생활이었어요. 근데 가운이라는 게 막상 입고 보니까 또 입기 싫은 게 또 가운입니다. 저게 성공일까요? 멋있네요. 이제 인턴 지원을 해야 돼서 자기소개서를 제가 적어야 됩니다. 동기들한테 제 자기소개서를 보여줬습니다. 야, 너 인턴하기 싫냐? 라고 그러더라고요. 갈 병원을 정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잠을 좀 자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선배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의료계약과 3년 차시고 내내 이제 올해죠? 올해 4년 차 올라가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너 우리 병원 온다며?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연락 안 했어. 아, 떨어질까 봐요. 했죠. 아, 그래? 그럼 너 공부 좀 하고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면접 때 슬라이드 시험을 보더라고요. 조졌다. 학자금, 주식, 비트코인, 전세빚 이런 거에 허덕여도 예쁜 레고 보면 바로 구매합니다. 이 자태를 보세요. 스터디 인 미? 어림도 없지. 돈 없어도 스타벅스는 포기 못하세요? 그건 아니고 사실 생일 기프티콘을 받은 겁니다. 개꿀. 화분 키울 능력이 안 돼가지고 화분 레고를 합니다. 세상엔 이렇게 병원 의원이 많은데 부럽다.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냥 괜히 인생 성공한 느낌이 듭니다. 오전 헬스는 성공한 의사의 삶. 나이를 먹으니까 확실히 친구들이 수박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줘요. 이걸로 점심 해결하면 공짜 점심입니다. 커피는 체내 수분, 칼슘을 빼갑니다. 비타민 D 드셨나요? 종합 비타민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 레고 화분만으로도 분위기가 꽤 품격 있습니다. 오랜만에 풀냄새 맡고 신난 니똥꼬. 제 눈엔 권상소라게보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